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? 네. 선택하셔야만 네. 아 진짜. 10, 양지원 씨 결정하십시오. 양지원 씨 결정하십시오. 끝까지 결정하고 있지 못했는데 막상 두 분이 딱 오니까 그때 제 마음이 확실하게 아, 안 왔구나. 최종 선택 누구셨어요? 민혁이야. 와. 와. 와, 나 다시 와. 와. 최종 선택 두 분 다 아니신 거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해요. 아, 저기선 무슨 일이 있을까? 그러게 말입니다. 진짜 궁금해. 내가 봤을 때는 셋 다 지원이한테 갔을 것 같고 저 둘고 정원이는 예원이 그대로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.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순간까지 마음이
얘기하면 사실 두 분 다 데이트를 해봤잖아요. 데이트할 때 좀 편하고 진짜 즐겁게 했던 분이 연혁 씨가 좀 즐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서운하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컸는데 좀 시간이 더 즐거웠고 그래서 아직도 뭔가 혼란스러운데 그냥 그 둘이 딱 서 있었을 때 그냥 뭐 내가 얘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쟤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그냥 저도 모르게 민혁이한테 가고 있더라고요. 데이트할 때 뭐 말 하나하나 제가 웃고 있는 게 너무 정말 진심으로 웃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느낌 가는 대로 했습니다. 저 10초 세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인터뷰 때는 항상 애매하게 조금 말한 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선택이 좀 어려울 때 첫 느낌을 생각했고 선택해줘서 고맙고 정말로 재밌었고 즐거웠고 네. 고마워. 아, 또 이렇게 되네요.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편안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습니다. 이제 이별하자고 그만 헤어지자고 하면 난 어떡하니 아.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 너가 선택을 안 해도 난 쿨할 수 있다. 쿨하지 못해서 미안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쿨해지고 싶은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. 뭔가 좀 찝찝하네. 설레임의 반 있는 내내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설렘을 안고 있던 것 같아요. 아니요.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얼마 갈 것 같아요? 3일? 딱 3박 4일 갈 것 같아요. 저희 둘 따로 안 가나요? 일단 이렇게 짝을 찾아주신 프로그램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력소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주얼리 BTV 만세! 이겁니다. 조금만 더 이야기해.